맛있는 냄새다. 섹시야! 아유, 수고가 많네. 아유, 예. 예, 새아가야. 기름 좀 더 내오너라. 기름이 모자라겠다. 네, 알겠습니다. 섹시야, 나 배고파. 아유, 여태 뭐하고 다니다가 이제야 들어오는 게야? 설 준비하느라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너 때문에 상을 또 차려야 하질 않느냐? 아, 죄송합니다. 맛있겠다. 아니, 아직 차례도 안 지냈는데 어디다 손을 대? 아이고, 서방님께서 때를 놓쳐 시장하신가 봅니다요. 차례를 또 지내요? 추석에 지냈는데. 차례를 추석에만 지내니? 에이구, 우리 금요기는 언제쯤 철이 들지? 설세면 나아지려나? 기름 어디다 둘까요, 고모님? 아, 섹시야,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그거 이리 주고 금요기 밥부터 차려주거라. 호동이도 꽤나 들여다보고. 예, 고모님. 어서 손 씻고 들어가 계셔요, 서방님. 제가 금방 상 차려서 들어갈 테니까요. 알았어. 아버님,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요? 내일 차례상에 놓을 지방을 쓰고 있단다. 지방이요? 그게 뭔데요?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대신해서 상 위에 모시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뭐라고 쓰신 건데요? 네가 읽어보거라. 응? 고학생... 못 읽겠느냐? 네, 소자직. 자, 무슨 글자인고 하니 현고, 학생, 부군, 신위 라고 쓴 것이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신성으로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 강림하소서란 뜻이니라. 학생이라고 쓰신 것을 보니 할아버님께서 학생이셨나 봅니다. 학생이라고 쓴 뜻은 네 할아버지께서 비록 벼슬을 하시진 못했지만 살아생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 자식으로서 존경한다는 뜻이 담겨있지.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제 다 쓰신 거죠? 다 쓰긴 이제 겨우 한 장 썼는데 할머님,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까지 다 쓰려면 아직 멀었단다. 네? 아, 그럼 다 쓰실 때까지 저는 이 복을 깔아야 합니까? 왜? 심이 드느냐? 그게... 오라버니! 들어오시게. 가래떡이다! 아침 일찍 뽑았더니 좀 딱딱해져서 구워왔어요. 드셔보세요. 마침 출출하던 차에 잘 됐네. 어디? 떡이 쫄깃하니 아주 맛이 있구만. 근데 좀 다 싸요. 그나마 덜 탄 걸 골라온 거야. 그래, 떡은 다 썰어 가는가? 아직 반도 안 썰었는 걸요. 지방은요? 나도 이제 시작인세. 부족하니 더 갖다 주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먹을게요. 에휴, 아니다.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너는 네 아버님 지방 쓰시는 거나 도울 거야. 아닙니다. 어린 조카가 고모님을 오라가라 하더니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원녀석 갖다 준다는데도. 뭐 갈기가 어지간히 싫었나 보고. 그럼 그렇지. 웬일로 내 생각을 해주나 했네. 금용아. 예, 아버님. 지난 추석 때 차례상 차리는 법 일러준 거 기억하느냐? 네, 생각나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우리 금영이가 상차림을 해보겠느냐? 제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가, 금영이에게 음식을 줘봐라. 예, 아버님. 올해는 조상님께서 우리 금영이가 차려준 상을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려나. 제일 앞줄에는 어떤 것을 올린다고 했지? 과일과 과자 종류입니다. 그래, 과일은 어떤 식으로 차리느냐? 조율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순으로 놓습니다. 홍동백서라 해서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에 놓습니다. 우리 금용이가 잘 알고 있구나. 나보고. 잘했구나. 다음은 무엇이냐? 다음은 좌포 우회. 좌포 우회입니다.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습니다. 우리 금영이가 잘 알고 있구나. 한번 놔보거라. 왜 그러고 섰느냐? 나물은 생각이 나질 않는 게야. 어디더라? 아 참, 것도 모르냐? 포 옆이잖아. 누가 모른대? 잠깐 엇갈린 거지. 참. 어허, 새해 첫날 자례상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어떤 음식을 놓을까? 당정룡이옵니다. 옳거니. 아유, 어쩜 우리 금룡이 총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오라버니. 그러게 말이네. 이제 전종류를 놓을 차례네요. 옳지. 어동육수에 맞춰서 놓아야 하느니라. 선사는 동쪽에, 고기는 서쪽이지요. 홍동백서가 뭐라고 했죠? 그게... 좀 전에 알려드린 건데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홍길동과 백서방이... 네? 아니야? 다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셔야 해요. 알았어. 붉은 건 동쪽에, 흰 건 서쪽에 놓으라는 뜻입니다. 붉은 건 동쪽, 흰 건 서쪽! 그래서 홍동백서! 이제 가도 되지? 안 됩니다. 아직도 외울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나머진 나중에 할게. 만수랑 다 기다린다고. 내일 모레가 설인데 언제 외우시게요? 필시 아버님께서 차례상 차리는 법을 다시 물어보실 텐데 그때 가서 대답도 못하고 쩔쩔 매시게요? 그럼 오늘 자기 전에 외우고 자면 되잖아. 어서 놔줘. 전 못 믿겠어요. 이따 밤엔 분명 졸려서 다음에 하자고 하실 게 뻔한데 어떻게 믿어요? 약속하면 되잖아. 오늘은 절대 양보 못해요. 다 외우시기 전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십니다. 뭐야? 지금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무리 그러셔도 오늘은 안 돼요. 어서 앉으셔요. 그럼 빨리 끝내. 서방님께서 열심히 하셔야 빨리 끝내죠. 따라해보세요. 좌포 우회. 좌포 우회.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금룡아, 왼손이 오른손 위에 있어야 하느니라. 발 위치도 틀렸구나.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거라. 아휴. 아니, 너는 저라는 법은 안 가르쳤니? 죄송합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랬느냐.
다친 데는 없느냐? 아이고, 어째 조용하다 했어? 입 다물지 못하겠니? 올해도 조용히 넘어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 글쎄, 두고 봐야 알겠지. 아유, 참.